안녕하세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쥐띠, 뱀띠, 말띠입니다. 쥐띠들은 머리들이 영특해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지금 지적했던 띠들은 건강을 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몸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 네네. 띠도 보면 젊은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 젊은 분들도. 네, 그렇구나. 젊은 분들도 나이에 따라 또 생일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지만,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이제 뱀띠들은 이제 직성이 좀 강해요. 근데 마음은 억수로 여려요. 성격들이 보면 남자분들은 조금 끼들이 많으세요. 아, 끼가 많으세요? 네, 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자로 인해서 금전의 손실도 될 수 있고요. 네네. 구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뱀띠분들이 끼가 많다 하면 연예인 쪽으로도 그런 끼가 좀 많겠네요. 네, 연예인 끼도 많아요. 노는 거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하고 또 네, 그렇죠. 한 잔 먹자, 두 잔 먹자. 분위기에 따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틀려요. 아, 여자분들 괜찮아요? 예, 여자들은 어떻게 틀리냐면 좀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네. 대신에 이제 그 거짓말을 안 하고 좀 괜찮다. 네. 그러면 올인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좋은 거죠? 그거는 한편으로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살펴보면.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까탈스러우면서도 어리숙한 분이 뱀띠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될 띠분들은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말띠. 말띠는 솔직히 직성들이 억수로 강해요. 근데 요즘 제가 유튜브를 찍고요. 네. 신을 받겠다는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찾으러 오는 손님들이 신을 어디 가서 물었더니 다 신이라 한다. 몇 군데를 둘러서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답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솔직히 말띠들이 많아요. 직성들은 강한 게 맞아요, 솔직히. 저도 사실은 말띠예요. 예, 말띠지만 우리 같이 제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업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말띠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금 신의 가물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직성이 있다 보니까 느낌이 잘 맞아 떨어지고 어떤 데는 또 술 한 잔으로 풀면서 말이 또 이렇게 사들도 이 귀신의 조화로 신처럼 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말띠분들이 좀 조심하면서 이제 마음은 여리거든요. 마음은 여리고 성격도 되게 급해요. 급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내성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제 나이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말띠 분들이 이제 보기보다는 남은 말의 팔랑귀처럼 잘 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신가물 네. 그렇죠? 요 분들이 좀 말띠 분들이 많다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무속업에 계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말띠 분들도 네. 많으시겠네요. 말띠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이제 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고요. 네. 이제 남자분들은 요리업 같은 거, 좀 색다른 업, 네. 그냥 남자가 할 수 없는 업들, 미장원, 네. 뭐 미용사들, 네. 그리고 요리하시는 분들, 탤런트 연예인 네.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또 남자 같은 업. 그런 부분이 많아요. 성향 이제 예, 바뀌었어요. 바뀐 거구나. 네네네. 그러면 네. 마지막 번외적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해가 바뀔 때 이제 손님들이 이제 고민 해결이라 이런 걱정거리 때문에 네. 많이들 들리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제가 듣기로는 뭐 해가 바뀌기 전에 네. 미리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해가 바뀌고 난 후에 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조금 더 정확할까요? 본래 저는 동지를 지나서 보라고 해요.
동지. 네네네. 대충 패턴은 나와요. 네. 이제 사람인지라 지금 솔직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년은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그쵸? 분들은 있어요.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네. 내년은 이렇게 해서 괜찮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동지 지나고 나면 새해를 보니까 네. 그때 좋은 일은 좋은 일로 열어가시고 나쁜 일은 우리 같은 제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네. 풀어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해드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호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안 좋으신 분들. 네네. 요분들 내년에 안 좋겠지만은 네네.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 저 같은 용왕 방패장군을 좀 찾아야겠죠. 네. 정월달이 될 때 그래도 한 해의 운세를 보잖아요. 근데 조심해서 넘어가면 뭐 뱀띠, 쥐띠라고 해서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방법을 취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금전이 없으신 분은 애플이로 방패를 할 수 있는 부분, 붓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는 부분, 또 치성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왕 방패 장군을 찾아주세요.